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12월 강의를 했고, 1, 2월 했고, 이제 세 번째 3월달부터 또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또 5월달부터 처음 시작하고, 지금 앞으로도 또 7월달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너무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만 하시면 안 되겠죠. 1차 지금 합격자가 27,875명이 있습니다. 1차 합격자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2차 합격자가 27,078명 약 37%가 합격했습니다. 응시자 대비. 그래서 끝까지 포기만 안 하고 시험 응시를 하면 거의 절반은 합격하는데 학원 다니는 분들은 80% 이상을 합격을 하죠. 근데 이제 인터넷 듣는 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인터넷은 보통 보면 첫 강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날 때 되면 절반도 안 돼요. 그만큼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듣다가 가면 갈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혼자서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그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알든 모르든 강의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그 두 개를 내드렸는데 위원회 비교한 거 이거는 이미 옛날에 내드렸던 내용입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비교 정리는 이제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약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요. 13번의 그 실거래 가격 신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 투기 과일지구 옛날에는 투기 과일지구였는데 지금 조정지역이 포함됐습니다. 3억 이상.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예, 그 다음에 투기 과일지구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하면서 또 계속 찾아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프린트 내드린 거는. 그래서 이 프린트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 처음 또 오늘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은 10월 31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특이하게 최근 들어서 10월 달이 4주밖에 없었는데 올해만 10월이 5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넷째 주 토요일 날 봅니다. 근데 올해만 특이하게 5주였기 때문에 다섯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또 수업 들으면서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1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의 총칙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 중개의 변천 과정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21년 전에 1995년도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그 양가로 2번에 있는 12페이지에 각회 이게 출제되긴 했는데요. 이 법조문에 각회라는 말이 없고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이 내기 어렵습니다. 즉 각회라는 것은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험에 딱 21년 전에 한 번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지 여러분들이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거기에다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14페이지 법 제정 목적을 보겠습니다. 법 제정 목적도 보니까 지금 2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도 있습니다. 목적. 이건 목적은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습니다. 31번 시험 봐가지고 8번 출제됐으니까 평균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 옛날에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 보호였는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국민 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그럼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민 경제에 이바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공공복리 하면 X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아마 목적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쭉 보면 공공복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재산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내 땅 못 내준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는 게 공법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이건 암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 자격증을 취득해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게 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조문 있는 그대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 자체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헷갈리는 거예요. 구분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민법도 이해는 해야 되지만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민법도 무조건 이해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강사가 이걸 암기를 하라고 하면 다 쉬려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무조건 이해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험 공부는 어떻게 보면 암기입니다. 막판 되면은 민법도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이 되겠는데요. 기출문제 15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목적, 자, 15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목적으로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이런 말 없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니언에 보니까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중개업자 육성 아니고요. 중개업무 육성 아니고 니언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런 말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디귿에 보니까 니언했고 디귿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이거는 맞네요. 맞죠? 디귿은 맞네요. 전문성 제고 그 업무 등을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은 맞고요. 이거 보고도 법정 보고 풀어도 헷갈려요. 이게 시험에 가장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리얼이 공인중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 이런 말 없죠? 예, 공신력 제고 리얼 이런 말 없고요. 미엄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역시 명문 규정 없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이 목적은 그냥 법조문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그 1번에 목적을 두 개 적어놨는데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2번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은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법령의 구성 및 특징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17페이지 용어의 정의. 여기 우리 제목 옆에다가 시험에 나온 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안 나오는 부분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자, 용어 정의가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 아마 2차 과목은 공법도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왜 이런 뜻일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 법에서 이렇게 쓴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중개가 있습니다. 중개. 예, 중개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중개, 사람인 자, 사람인 자가 두 개 있죠. 사람들 중간에서 소개한다. 이게 중개의 뜻은, 말 뜻은 사람들 중간에 서서 소개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그래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국어 사전에는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이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것은 아마 뭐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법 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신청이 여기서 됩니다. 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왜 뭐가 특히 문제냐면 이게 구박의 권리, 이게 문제예요. 구박의 권리가 뭔지 법조문에, 예를 들면 공법에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구박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공법에는 다 열거되어 있어요. 세법도 열거주의입니다. 세금 부과하는 게 다 열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세법 같은 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밖의 권리가 뭔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법에서 가상화폐를 팔아가지고 소득이 남았으면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낸다는데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그게 규정이 없어요. 규정 없으면 세금 안 내요. 딱 열거되어 있는 대로만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게 성문법 앞에 안 했습니다만은 성문법의 한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문법 법조문에 있는 거는 새로운 어떠한 재화가 생기면 그거는 또 이제 자꾸 그걸 차익을 많이 올리면 또 그 세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양도소득세 낸다고 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금 안 냅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어쨌든 이 거박의 권리가 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딱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밖의 권리 하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매매 아니면 임대차 두 개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문에 그밖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그밖의 권리를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권,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러한 다섯 개의 권리가 시험에 한 번씩이라도 출제됐던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중에 판례가 있는 게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밖에 판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판례도 없는데 법조문에도 없는데 해석상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작년에 출제는 이게 점유가 중개대상 권리인지 이렇게 출제됐어요. 이게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의 대상은 되었습니다. 그냥 해석상의 문제,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유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점유잖아요. 점유권도 아니고 그냥 점유 이렇게 했어요. 점유 가지고 있는 게 점유인데 뭐 가지고 개업공개사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중개해 줄 여지는 없는 거죠. 여기는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민법이 이제 바탕되어서 종합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입니다. 예, 저당은 담보로 잡히는 게 저당이고 저당권이라는 것은 예,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했을 때 이게 법조문도 없는데 그냥 해석상 여기서 등이란 원래 담보물권이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등은 해석상 근저당, 담보가 등기, 뭐 양도담보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질권은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질권은 동상권리질권이기 때문에 또 이 저당권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은행에 돈 빌려주는 것을 예,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중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판례를 보면 브로커들이 대출 브로커들이 기업체에 수백억의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었어요. 그걸 처벌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법이 없다 보니까 그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를 계속하면 중개업이다.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계속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대출 브로커들 몇 억씩 계속 받아 먹었다면 그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판례가 환매권. 환매라는 게 민법에도 환매가 있고 공법에도 환매가 있죠? 공법이 없나요? 못 들어봤어요? 예, 공법에 환매, 다시 사는 게 환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용,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내 땅이 수용됐는데 계속 그 개발한다 해놓고 안 하면 이제 다시 개발 안 할 것 같으면 사업 계획을 포기하면 원래 수용했던 사람한테 다시 예, 먼저 우선권을 준다고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게 환매입니다. 그런 것도. 또 민법에서 환매는 역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입니다. 민법에서 예, 갑과 을이 있으면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리고 그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면서 특약으로 환매 특약으로 내가 1억을 다시 갚으면 1억을 다시 갚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갑에게 되팔기로 약속하는 게 환매 특약입니다.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게 환매 특약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환매 특약은 몇 년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민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5년 지나가지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3억으로 올랐어요. 3억으로 올랐으면 1억을 갚아야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병한테 그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고요. 양도하면 2억 받고 팔면 되겠죠. 병은 갑에게 2억을 주고 시세가 3억이니까 을에게 1억을 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환매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 지금 전체 중에서 이 첫 시간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과목이 첫 시간이 최고 어려워요. 민법도 앞에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원래 총칙이라는 건 지금 우리도 공인중개사법 지금 총칙인데 총체적 규칙이거든요. 각 칙은 각 규칙인데 그럼 총칙은 이거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총칙이에요. 모든 민법이 적용되는 게 민법 총칙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총칙이.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부터 강의합니까? 처음에
어떤 데는 계약법부터 또는 물권법부터 강의하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칙이 어려우니까 앞에 부분이. 자, 그래서 환매권도 중개재산권리고요. 유치권 할 때 유치라는 건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아요. 이게 유치장에 들어가면 철조망 안에서 못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에요. 유치권이라는 말 뜻이. 그래서 민법에 이제 다 민법 규정에 있는 거죠.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경과되어야 하고요.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꽉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주면 그 아파트를 유치해 가지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입니다. 공사비 다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시험에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인지 나와가지고 6회 때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아닌 게 답이었어요. 6회 때는 중개상 권리가 아닌 게. 그러다가 다시 또 그 12회 때인가 다시 출제돼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에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판례가.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비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유치권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설정 또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고요.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전 양도할 수는 있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근데 시험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 나왔을 때도 중개상 권리가 된다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런 건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 민법에서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법정입니다. 예,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이 나올 텐데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를 할 때 말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이 30년인데 제가 25년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기억 안 나요?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요. 어쨌든 30년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25년이라고 했다면 최단기 존속기간이 견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 이런 거는 암기해야지 이 숫자를 이해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죠. 그 민법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럼 30년이냐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냥 법을 만들 때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하니까 민법 366조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므로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 법정지상권 예를 들면 민법 366조 건물이 값 소유고요. 토지도 값 소유인데 임의 경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을로 바뀌어도 갑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인데 이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민법 판례에 의하면 그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성립에는 해당 안 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건 토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남의 땅 빌려가지고 자기 건물 지어가지고 지료를 내지 않는 경우 2년 차임채권에 의해서 임차인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 법정 저당권도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거 뭐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야 돼. 너무 쌓이되어 있는 거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거 질문 막 이런 거 깊이 하는 분들 있어요. 그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어쨌든 한 번씩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해마다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조문에 법정저당권이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법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이 업이라는 게 뭡니까? 업, 직업의 줄임말이고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을 쓰죠. 업보, 계속 쌓이면 업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다 인연설인데 인연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부로 태어나려면 얼마 정도 인연이 있어야 돼요? 부부로 태어나려면 7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1급이 뭐예요? 1급은 천지가 개벽했다가 다시 새로 개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급이래. 이걸 7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대요.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원수니까 8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대요. 8천급.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실제. 업이라는 거는 반복, 계속 쌓이는 거예요. 반복. 직업이 직업. 직업의 줄임말이 업보, 불교에서 말하는 거. 그 중계는 아까 앞에 중계했습니다. 중계. 중계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한두 번 중계하는 거는 자격증 없어도 해도 된다고요.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계하고 돈 받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중계하려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중계업 직업으로 하려고, 계속 반복하려고요. 손님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중계업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너무 돈 벌려고 욕심을 내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너무 저도 어제 또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니 뭐 신문에 나왔더라. 로또 아파트 당첨되면 바로 뭐 5억에 하면 10억 남는다, 두 배 남는다 하자카인가 하자 뭐 이렇게 했더니 막 와이프가 돈 있으면 혼자 해라 이렇게 하고, 돈이 어디 있냐 하고 막 싸움만 하다 그냥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그 돈이 있어야 돈도 벌지, 돈 없으면 뭐 두 배 남아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중개업, 업은 직업을 하는 게 업이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 안 받고 하면 계속 10번, 100번 해도 돼요. 자격증 없어도 돈 안 받고 중개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이게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법무사법에는 돈 안 받고 하더라도 법무사, 만약에 등기 신청 대행을 개업공개사가 한 번만 하더라도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 의뢰인을 위해서 등기 신청을 대행을 한 번만 해도 위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100번을 하든 보수 안 받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고도 안 받았다 이래버리면 현금으로 주고 안 받았다 하면은 사실상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하기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컨설팅업,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해요. 그러면서 손님 오면 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쓰고 이렇게 해요. 현업에서 지금 이런 걸 처벌해야 되는데, 난 돈 안 받았다 이러면 돈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몰래 주고받은 걸.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적발하기도 어렵다고요. 의뢰 안 받았다 하면 또 되고요. 보수 안 받으면 처벌 안 받고요. 보수 받아도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우연한 기회에. 이러면 또 여러 번 받은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게 고소한 사람이. 그래서 정말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업은, 업이 되려면 직업인데요. 직업은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직업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왜 식당에 일하는 분 보고 고모라고는 안 하고 이모라고 하는지 그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모는 엄마 동생이나 뭐 언니니까 도와주는데, 고모는 엄마 부리 먹는 여자라서 안 부른다고 뭐 이렇게 하던데. 고모라고는 말을 안 하잖아요. 식당에 있는 분 보고 이모 이렇게. 이모가 친근한가 봐요. 이모는 엄마를 도와주고 그래서. 전부 여자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가 집에는 갔는데 뭐 우리 집에는 다 돌아가시고 없어서 갈 데도 없지만 한 번도 가지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 예,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특정인하고 이모하고 고모하고 중개하려면 자격증 안 따도 돼요. 이모 고모한테, 애인한테 중개하려면 자격증 안 따도 된다고요.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돼요. 특정인이니까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만 소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예요?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평소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잖아요. 에게 반복해야 됩니다. 한두 번 우연한 기회에 전세 중개를 한번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또 반복하지 않았지만 반복 의사가 있는 것. 반복 의사가 뭐예요? 간판이에요. 간판. 간판 달고 했다면 한 건만 해도 중개업이에요.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간판 달고 하면 이건 단 한 번만 해도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려운 거 중개와 중개업을 했는데요. 우리 교과서 17페이지에 보니까 3번 제가 2번이 공인중개사고 3번이 중개업인데 그 법조문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2번하고 3번이 3번 왜냐하면 순수 비슷한 것끼리 묶으려고요. 3번 공인중개사, 4번 개업 공인중개사, 5번 소속 공인중개사, 6번 중개보조원입니다. 예, 3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입니다. 저 법이면 X입니다. 저 법. 시험에 저 법이라고 안 나오고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와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즉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국 의사 자격증,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뭐 국제변호사, 미국 변호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자문만 하는 거지 직접 변론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등록은 안 됩니다. 이 법, 즉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됩니다. 지금 뭐 중국 동포나 베트남 분들 합격하신 분들 저는 봤어요. 그런 분들은 공인중개사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지금 9시 뉴스나 이런 데 텔레비전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가지고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니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니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못 봤죠. 그 일반인들은 구분 잘 못해요.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일반인들은. 근데 공인중개사는 단지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6년 됐네요. 옛날에 뭐라고 불렀느냐면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뉴스에 중개업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개인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개인이라는 것은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중개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법에는 중개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중개업자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이게 업자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가 강해서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아 개업을 했구나.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인데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말 들어가면 X입니다. 딱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도 등록을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쉽게 말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무슨 무슨 중개법인, 중개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되려면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등기된 법인을 말합니다. 등기 안 된 법인은 민법에서 총류라고 하죠. 비법인 사단,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소위 중개인인데 중개인이란 말은 법조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 자. 등록을 안 했는데 한 걸로 본다고요? 자격증을 안 땄는데 딴 걸로 보는 거예요.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약 45만 명이 있고요. 지금 개업공개사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때 11만 명까지 늘었는데 지금은 10만 명 밑으로 줄어들었나 보더라고요. 이 부동산 경기와 영향을 많이 미치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공부 보니까 그래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공부를 많이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자, 어쨌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고도 합니다. 고용인.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 놈자 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직원인데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못하고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자격증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소속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습니다. 명함을 보면 명함,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현업에서는 보통 실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명함에 보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실장 이렇게 해놓고 자격증 없는 분은 그냥 실장 이렇게 해놨어요. 반드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S 자격증 땄는데 그 자랑시키고 싶어서 다 넣어놨어요. 자랑식인 것보다도 또 공신력이 그 손님들이 공신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명함에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게 다니면 1년 이하 입진적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보통 300만 원 벌금 나오더라고요. 자격증 없는데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 그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고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없고가 차이입니다.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 업무가 뭔지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에.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중개 업무가 없는데 이때까지 국토부 유권 해석은 거래 계약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 업무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것 중개 업무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등이라고 했어요. 등.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던데 우리 법조문에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법조문에도 전속 중개계약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에 나온 적 없고 명문 규정도 없다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그 대신에 작성을 하더라도 밑에 사장 결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니까 작성을 해도 결국은 사장이 사인을 하기 때문에 사장 사인이
한다는 거는. 근데 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소속공인계사도 함께 서명 날인하라고 돼 있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및 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없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잖아요. 중개 지금 거래계약 성립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당신한테만 내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접수도 못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소속공인계사가. 어쨌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거 그냥 질문을 했길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 이렇게 강사마다 다 내용이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뭐 제 강의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명문 규정이 없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자 그래서 결론은 중개업무라는 게 뭔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근데 국토부 요건해석은 이 세 개의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요거는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는 반드시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같은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조하는 것은 같은 점이죠. 보조는 예시를 들어놨어요. 보조가 뭔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장 안내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이런 거 할 수 있고 격리 업무 뭐 어디 사무용품 같은 거 사고 적어놓고 이런 거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를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 정의를 다 했고요. 자 27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히 하면 안 된다 했죠. 업, 업보, 직업, 반복, 반복하는 게 업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물론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편의상 불러서 처벌을 하죠. 중개업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그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중개업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업을 하면 안 됩니다. 중개업은 중개업입니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이렇게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물론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중개업이죠. 예,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나 중개는 몇 건 안 하고 컨설팅 위주로만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검사가 어쨌든 몇 건 하긴 했잖아. 중개업을 하니까 예, 몇 건 하긴 했는데요. 그 몇 건 했으면 그건 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개업이다.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즉 컨설팅 업자가 적발되면 나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딱 적발됐으니까 적발된 거 이거 말고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검사가 거의 안 해도 어쨌든 몇 개 하긴 했잖아. 이러니까 예, 몇 개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직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이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 업자로 하더라도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번입니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토지만 오피스텔만 아파트만 해도 중개업이죠.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하면 중개업이 아닌데 오피스텔만 해도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대상물만 업으로 해도 중개업입니다. 그러나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만 중개를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토지만
또는 뭐 오피스텔만 이 약국만 이런 거 특정된 중개상물만 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중개업이다. 학원 건물만 제가 아는 분은 그 피아노 학원 하다가 그만두고 자격증 따가지고 피아노 학원만 중개를 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카페 이런 게 있나 봐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게 그 올리는 거 매물 올리는 데가 그런 것만 예, 그 사무실도 그냥 조그만한데 어디 다른 사무소에 공동으로 조그만하게 그냥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그 전문적으로 그 하는 약국 같은 거 이런 것만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다니면서 약국 같은 게 권리금 비싼 거는 10억짜리도 있대요. 메디컬 센터 이렇게 해가 1층에 약국 있고 그 전부 완전 병원 건물만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건물주들이 많이 하거든요. 1층에. 그 다른 병원 유치해가지고 그 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종합병원 앞에 가도 뭐 약사들 여러 명 고용되어 있는 경우 많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약 타야 되고 이런 데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돈 버는 거는 고민하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업에 해당한다. 금전소비대차 돈 빌려준 거에 쉽게 말하면 차용증 받고 우리 그 대차라는 게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민법에 세 개가 있어요. 금전소비대차는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다 소비하고 다른 걸로 바꿔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돈 쓴 거 옛날에 빌린 돈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죠? 쓰고 다른 돈으로 갚아도 되는 거예요. 소비하고 나서. 그래서 소비대차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에서 자익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아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중개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네요. 보수, 을에,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도 자격증을 따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법인의 임원을 하면 보조원에 해당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법 제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아닌 자로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의 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객관적 밑줄 치십시오. 객관적.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전부 객관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험에서는 모두 객관적이라고 주관적인 건 없습니다. 예, 모두 객관적이다. 거의 다 민법 시험에서도 대부분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건 거의 없어요. 다 객관적이다. 즉 이게 뭐냐면 판례를 읽어보면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계약금 중도금을 맡겨놨어요. 실장한테 좀 그 전달해달라고. 근데 때묻고 실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버렸어요. 돈 가져가서. 그럼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장 보고 돈 가지고 도망가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시켰지 하라고 시킨 적은 없어요. 그럼 책임 있어요? 없어요? 사장은? 그래도 책임 있다. 즉 그거는 주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뭘 그런 걸 시켰든 안 시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의뢰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사장이 책임 안 진다고 하면 그럼 의뢰인들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억 범위 내에서 1억 가입하면 보험금에서 1억 배상해 주셔야 된다고 떼먹고 1억 넘게 떼먹고 도망갔으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것도 사회통념상. 예, 판사가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적 없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판례가 시험에 한 10번 넘게 나왔어요. 객관적.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또 우리 중개라는 용어정의하고는 또 달라요. 중개라는 용어정의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판사는. 중개행위. 중개행위가 뭔지 법조문 없다고 했죠. 그냥 판사가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2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